안녕하세요. 스트레단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국내 대기업에서 22여 년을 근무하고 있는 영업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MBA도 공부하고 세계를 무대로 고되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이름을 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묵직한 질문을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솔직히 두렵고 허탈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회사의 브랜드와 제품을 위한 1등 전략은 수도 없이 세워봤지만 정작 나를 위한 전략은 생각해본 적도 없고 보고서를 만들어본 적도 없었던 겁니다. 두렵고 허탈한 마음을 달래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작가와 강연가라는 새로운 페르소나를 얻게 되었고 그 페르소나들은 스테르담이라는 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브랜딩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스타트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셔야 하는 이유. 자, 첫째, 국내 대기업 영업과 마케팅 현장에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둘째, 저는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닐 겁니다. 언젠가 회사는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닐 때가 옵니다. 그래서 본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직장에서 저는 직업이 아닌 업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글 기고와 방송 출연까지의 모든 콘텐츠들은 제 업에서 나온 것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특별한 개인 브랜딩을 하는지 그 생생한 과정과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 저는 글쓰기와 전혀 관련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앞에서의 막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글쓰기를 시작하니 글이 모든 콘텐츠의 강력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쓰면 쓸수록 평범함에서 특별함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강의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브랜딩 정의와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정의부터 개인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까지 개인과 기업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서 마케팅과 브랜딩의 제대로 된 정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요, 개인 브랜딩 하는 법입니다. 그동안 모호하게 알고 있던 브랜딩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이고요. 구체화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개인 브랜딩 빌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는요, 개인 브랜딩 전략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브랜딩 개념을 실제로 전략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콘텐츠의 기본이 되는 글쓰기를 바탕으로 해서 STP, N6P 전략 기반의 마케팅, 그리고 브랜딩 전략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파트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